네. 이제는 이번 영상에서는 네 번째, 다섯 번째, Femoral Nerve Blur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도 정상에 가깝고요. 다섯 번째는 Femoral Nerve가 이제 Femoral Artery에서 약간 외측으로, 약간 치우쳐진. 첫 번째 케이스는 아주 외측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이번 다섯 번째 케이스는 아주 약간 치우쳐진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오른쪽이네요.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게 페모랄 러브입니다. 보시면 페모랄 아테리가 있고요. 이따 살짝 떼면 페모랄 베인 보일 거고요. 여기서 요렇게 길게 있는 게 페모랄 러브입니다. 보시면 디지털로 가니까 싹 분지돼서 이렇게 분지돼서 안 보이고요. 프록시말로 가니까 보이고 디지털은 분지돼서 안 보이고 다시 프록시말은 이렇게 너브가 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디지털로 가면 분지돼서 안 보이고 디지털로 갔다는 건이 페모랄 아테리가 슈퍼피셜 페모랄 아테리와 디페모랄 아테리가 나눈다는 말이 그죠? 이게 페모랄 러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슈퍼피셜 페모랄 아테리와 디페모랄 아테리가 나눠지기 전에 나눠지기 전에 이게 페모랄 러브가 분지되기 전에 이렇게 온전한 모양으로 있을 때, 이때 여기다가 이제 블록을 해야, 페모랄 러브 전체를 한 방에 블록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고, 조금 이따가 추가적인 거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러브블록 하면서 중요한 건이 니들 팁을 찾는 겁니다. 니들 팁을 찾지 않은 상태에서 인젝션을 하면, 잘못하면, 지금 이렇게, 이거는 미세하게 프로브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니들을 이렇게 팁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프로브를 미세하게 계속 움직이면 찾을 수가 있고요. 이런 니들 팁을 찾으면서 어드밴스하고 인젝션을 해야 너브에다가 인트라뉴럴 인젝션을 안할 수가 있어요. 리도카인, 로피파칸이 이런 것들 인트라뉴럴 인젝션을 하면 퍼머넌트하게 너브 인저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쁘게 페모랄 러브를 블록을 하시는 거고, 자, 보시죠. 페모랄, 슈퍼피셜 페모랄 때리, 디페모랄 때리로 나눠지면서, 예, 이 너브, 이게 하나하나가 다 너브 브랜치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나눠지는 겁니다. 이렇게 쭉, 디테일, 프로시마에서 디테일로 가면서 이렇게 쭉. 그 포인트가 슈퍼피셜 페모랄 때리가 두 개로 나눠지는 그 분지 지점입니다. 자, 프록시말, 디지털, 프록시말, 디지털, 프록시말, 디지털. 프록시멀 디지털, 프록시멀 디지털. 제가 하나를 추가로 설명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이따가, 자, 어브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프록시멀 디지털로 갈 때, 여기에서, 너브가 하나가, 요로 가겠나, 요로. 요렇게. 이 혈관을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블록을 하고, 뺀 다음에, 자, 이 페모랄 러브 브랜치 중에, 자, 요거. 프록시말 디지털, 프록시말 디지털, 프록시말 디지털, 프록시말 디지털, 프록시말. 자,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거, 그게, 사페노스노. 발목까지 가는 사페노스 너브 브랜치입니다. 그래서 너브블로 갈때 프록시마 아까 때그좀 전에 4번 케이스는 그래도 사페노스 너브가 좀 디지털에서 분지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환자분들이 사페노스 너브가 페모랄 아테리가 슈퍼피셜 페모랄 아테리, 디페모랄 아테리로 나눠지는 겉보 위치보다 훨씬 더 프록시마에서 사페노스 너브는 분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페모랄 러브 블록을 메디알 말레올라스 수술 또는 앵클 메디알 쪽에 수술하기 위해서는 페모랄 러브를 좀더 프록시멀에서 블록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페노스 너브가 좀더 프록시멀에서 분지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 사페노스 너브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네 번째 케이스에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섯 번째 케이스든 시작을 하면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너브가 없어요. 페모랄 러브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옆에.
자, 페모랄 아테리가 있죠. 이제까지는 첫 번째 케이스 말고는 다 여기에 있었는데 없어요. 이게 어디 있냐? 여기 옆에 있어요. 옆에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죠. 보통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테리에서 한 요만큼 떨어져서 요만큼이 페모랄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이제 편하죠. 뭐 아테리 베인에다가 인젝션을 할 일도 없고 오히려 좀 편합니다. 그래서 쭉 어드밴스 해서 충분히 마취제를 주고, 자, 슈퍼피셜 레이어는 다 줬어요. 그 다음에 뒤로 후퇴시킨 다음에 쭉 프록시말 디지털로 서서히 쭉 프록시말 디지털 프록시말 디지털. 예, 여기까지 네 번째 케이스와 다섯 번째 케이스를 마치겠습니다.